네, 오늘은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 첫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술 추출과 관련해서 레고캠 바이오는 정말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또 앞으로 기술 수출이 또 이루어질 것 같다고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레고캠 바이오 하면 기술 수출의 명가로도 불리는데요. 네. 이 또다시 이제 기술 수출 파이프라인을 준비하면서 잭팟을 터뜨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지금까지 총 12건의 이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제 총 누적 기술 수출 금액이 6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에서는 성공적인 기술 수출 뭐 기업으로는 꼭 이야기가 나오는 기업이고요. 네, 이제 굉장히 크네요. 네, 이게 총 누적이 이제 6조 정도인데 네. 이게 국내에서도 굉장히 손꼽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준비 중인 기술 수출 역시 이제 1조 원 이상의 규모로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기술 수출이 기대되는 후보 물질의 경우에는 레고캠 바이오가 새로운 전략을 이제 시작하는 첫 번째 파이프라인으로서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12건 그리고 6조 원이 넘는 기술 수출을 이뤘는데 자, 이번에 기술 수출은 뭐 어떤 품목이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 수출될 품목을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항체 약물 접합제 이제 항체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항체와 약물에 네. 이제 링커로 연결해서 투여하는 방식인데요. 이 기술인데 이 중에서 이제 LCB84에 대한 기술 수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LCB84는 이제 유방암 등 고형암을 타겟으로 한 임상 중인 파이프라인인데요. 이제 글로벌 제약사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트롭2라는 것을 타겟으로 하는 ADC입니다. 네. 이제 트롭2라는 것은 뭐냐면은 고형암 세포에서 이제 과발현되는 항암 표적 단백질인데요. 이제 이것을 암 세포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인 만큼 이것을 타깃으로 하면은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트롭2가 암 세포가 아니라 정상 세포에도 굉장히 많이 나지만 이제 조금씩 있는데요. 그럼 그 부작용인 거죠? 네, 이제 거기 이제 정상 세포에 가는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네. 약효가 좀 떨어진 암 세포에 가야 되는데 정상 세포에 가니까 약효가 떨어지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길리어드라는 곳에서 이제 2020년 트롭 ADC 트로델비 이제 유방암 같은 데 사용되는 물질인데요. 여기서 출시했으나 이제 효과가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어. 이제 뭐 의료진들도 이제 많은 선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따라서 이제 트롭2 ADC 어떤 차기 물질이 나오냐에 따라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고캠 바이오가 개발하고 있는 LCB84가 기존 제품에 비해서 부작용도 적고 효과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자체 링커 플랫폼이라는 기술을 사용했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항체와 약물을 접합할 때 링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링커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레고캠 바이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링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세포에서는 이 링커가 분해되지 않아서 약물이 들어가지 않고 암 세포만 선택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약물을 투여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나 효과가 더 좋을 것으로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더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물질입니다. 이 트롭2 ADC 파이프라인의 경우 10개 이상의 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임상 속도 측면에서는 이게 LCB84가 후발 주자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특유의 링커 기술 이런 걸 활용해서 네.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더 효과적인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규모 면에서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제 그동안 이제 트롭2 ADC가 얼마나 이제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전에 이제 글로벌 라이센스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은 2020년에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치 상쿄가 총 7조 원 이상의 규모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6월에는 머크와 켈룸파마가 1조 원 이상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네. 레고캠바이오 역시 트롭2 ADC 물질이기 때문에 이 LCB84 역시 1조 원 이상의 기술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1조 원 이상이군요. 네, 이제 뭐 최근에 또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면역 항암제라는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예. 이제 그 면역 항암제와 이 항체 약물 접합제를 함께 사용했을 때 효과가 더 좋다는 뭐 연구들도 나오고 있어서 기술 수출 가능성은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규모도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이제 레오캠 바이오가 새로운 전략을 해서 이제 기술 수출을 나서는데요. 이제 뭐 파이프라인을 기동하는 전임상 단계나 개발 초기 단계에서 기술 수출했다면은 향후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임상을 하면서 가치를 높여서 이제 기술 수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임상은 보통 이제 후보 물질 치료제 후보 물질을 도출하고
동물이나 세포에 대한 전임상을 진행하고 이제 사람에 대해서 임상 1, 2, 3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레고켐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후보 물질 단계나 이제 전임상 단계의 물질을 기술 이전하면서 생각보다 이 가치를 평가 많이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해서 이제 성공 가능성을 충분히 높인 다음에 이제 임상 이제 기술 수출해서 좀 더 가치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제. 네. 자, 그러니까 사람 인상을 통해서 좀 가치를 높이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네. 살짝 좀 와닿지가 않은 것 같아서 좀 차이점을 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임상 단계가 높아진다는 것 자체는 이제 이 후보 물질이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있냐를 분석하는 뭐 척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 물질이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해서 신약으로 가는 때까지 이제 만 개 중에 하나만이 이제 신약 성공이 한다고 만 개 중에 하나 그런 식으로 그 정도까지도 네. 이제 분석이 되는데 이제 임상 단계가 진행되면서 뭐 3상의 경우에 뭐 30% 40%까지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 기술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높으면은 그만큼 가치를 많이 해서 뭐 기술 수출 금액의 규모를 크게 할 수 있는 아무래도 뭐 그렇겠죠. 네,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레오켄 바이오가 과거에 기술 수출했던 뭐 SCB-14, SCB-71, SCB-7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초기 단계의 기술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자체적으로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좀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라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임상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이 LCB84의 경우는 자체 임상 일상이 이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임상을 통해서 가치를 높여서 기술 수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규모도 굉장히 커질 것으로 뭐 예상됩니다. 네. 그다음 미국 바이오 협회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면은 자료에 따르면은 이 신약 후보 물질 및 전임상 단계의 파이프라인이 임상 일상에 들어가는 경우 기술 수출의 경제적 가치가 10배에서 30배가량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바로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임상 2상과 3상의 경우에선 이제 신약의 가치, 이제 효과를 본격적으로 탐색하는 임상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후보 물질의 가치가 대폭 높아져서 임상 2상 때는 30배에서 50배, 그다음에 임상 3상까지 했을 때는 100배 이상의 가치가 불어나기 때문에 레오켄 바이오의 새로운 전략에 더 주목이 되고 있죠. 네, 임상 단계가 높아질수록 역시 금액도 높아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기술 수출 예상되는 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이제 레오켄 바이오가 올해 9월 달에 미국 FDA로부터 LCB 임상 1, 2상을 승인받아서 10월 중으로 첫 환자 투여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임상 목표에 따르면은 2027년 5월까지 이제 임상 2상을 모두 종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 임상 2상까지 모두 완료한 뒤 기술 수출하면 말씀드린 대로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서 규모도 훨씬 클 수 있긴 하지만 이제 비용의 부담이 계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임상 1상 정도 이루어진 후 기술 수출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임상 1상 정도면요? 네, 임상 1상을 네. 완료해서 뭐 안정성 정도를 확인한 뒤에 기술 수출하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다음 또 레오켄 바이오가 최근 3년 동안 이제 12월 달에 기술 수출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성공하면서 좀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도 며칠 안 남긴 했지만 뭐 올해도 뭐 남은 며칠 오랫동안 뭐 기술 수출이 성공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이야기도 뭐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올해 안에는 아마 기술 수출 어려울 것 같고 내년까지 올해는 뭐 이제 보름도 안 남았어요. 네, 이제 뭐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사실 뭐 그 정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내년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내년 정도에 예상 시점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런데 이 바이오기업들은 뭐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이 연구 개발을 계속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자금이 문제인데 네. 자금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연구 개발엔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바이오 기업들의 가장 큰 뭐 걱정거리가 이 자금 확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기술 수출을 초기 단계에서 하는 이유도 이 초반의 기술 수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인데요. 레오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 매년 이제 한 작년에 이제 500억 원 가량을 사용했고요. 올해는 3분기만에 535억 원 가량을 연구 개발에 사용했는데 이제 현재 벌어들이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의약 사업 부문에서 2천억 원 가량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또 기술 이전 파이프라인에서 기술료로 한 130억 원가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매출, 이제 나가는 연구개발비에 비해서 매출이 좀 작은 편이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레오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LCB84 새로운 내년에 뭐 이렇게 계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계약금을 높여가지고 이걸 다시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이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까 계약 중입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이 기술 수출한 물질을 통해서 자금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겠네요. 네,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12건의 기술 수출을 했었는데 네. 중국 세약사에 기술 수출했던 LCB71 그리고 뭐 LCB73 등이 기술료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뭐 계속 선순환 구조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레고캠바이오 측은 이제 매년 한 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자체 임상을 진행해서 계속 가치를 높여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일단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서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